아이유의 라이트를 보고 싶다면 샌드백 TV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누르는 것이 시청의 묘미 아닌 것이. 자, 여러분들 드디어 무릎 레버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써보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무릎님 팬스가 됐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었어. T부터가 락스예요. 락스. 목 놓아 이름을 불렀던 그 무릎 레버가 지금 제 손아귀에 있거든요.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69,800원이고 무릎님이 그런 어떤 쓰시는 구조 그대로를 최대한 반영해서 만든 수작업으로 만든 검수까지 완료한 그런 스틱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 크레이지 똥파리 레버, 이 레버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레버도 상당히 풍신이 잘 나가고 웨이브도 잘 되는 고성능의 그런 레버였으나 무릎 레버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무릎 레버를 사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자처해서 샀다 이 말이야. 일단 뜯어볼게요. 박스를 역시 무릎 레버는 이 박스부터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다른 레버들은 그냥 레버만 딱 오거든. 근데 이거는 요런 박스에 구성품. 야, 무슨 레버에 설명서도 있어요. 드디어 제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레버봉. 레버봉인데 아니 이게 로고가 있잖아요. 이 로고. 이게 보니까 레이저로 했네. 레이저로. 나는 뭐 그냥 뭐 잉크 같은 걸로 했나 그랬는데 이게 레이저라서 딱히 지워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일반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이한 게 일반 레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뭔가 선 같은 게 있거든. 여기 걸리는 거. 이거는 아예 그냥 깎아버렸네. 그 매끌매끌합니다. 그것마저도 깎아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런 덮개에다가 E링까지 같이 들어있고요. E링 뭐냐 레버 조일 수 있는 샤프트인데 이게 알루미늄 재질이라는데 상당히 가벼워요. 되게 보통은 그 뭐냐 이 샤프트 이런 쇠로 돼 있거든. 쉐이스 지금도 벌써 녹이 슬어 있어요. 이런 쇠로 돼 있는데 얘는 그냥 그 알루의 미늄으로 돼 있어가지고 말이야 상당히 가볍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또 이제 무릎님을 상징하는 빨강과 검정의 조합 요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부터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레버 인식하는 게 이게 헤드 몸뚱아리가 이렇게 싹 검발로다가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자체적으로 또 제작을 한 거라고 들었어요. 스위치도 보면은 일반 여기다 꼈던 거랑은 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무척 이쁘게 돼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 색깔을 볼 일은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니까. 그런데 나는 볼 수 있지. 왜냐? 야심차게 준비한 메이크 스틱 크리스타르 에디션은 여기 안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겐지를 느낄 수 있는 시그널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일단 구성품은 싹 봤고요. 일단 느낌? 자, 이러면은 간지나는 이 검발의 조합이 보이죠? 한번 흔들어 볼까? 확실히 크동레버보단 부드럽다. 헐렁한데 고정이 잘 되는데? 고정이 탕 잘 돼요.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쪽으로 만약에 하면은 고정이 안 되고 그냥 뭐 그런 헐렁한 건가? 근데 확실히 크레이지 똥파리 레버보단 탄성이 살짝 약한 느낌이 있어요. 아, 졸업이 아니라 그냥 한번 여러 가지 써보는 거죠. 그 뭐야 똥파리 레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야 언제 던져? 누가 던져? 임마! 언제 던져 이 자식아! 누가 던져? 잠깐만 그래요.
그래요. 이게 잠깐만 지금 아직 자 여러분들 자 그래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아직 적응이 인간은 적응의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적응이 아직 안 돼가지고 땡큐 그 무릎 레버 경매 들어갑니다. 아, 경매 들어가 시작하는 많은 것들 시작합니다. 만원 7월 20일 오픈 제품입니다. 사용 한번 한 굉장한 세핑 제품이에요. 천안 두정역에서 직거래합니다. 미친 소리 금지. 환불 안 아이 환불 안 해요. 아이 그래도 이게 레버를 샀는데 이게 제가 적응해야지. 나만의 숙제야, 나만의 숙제. 깊이 잃고 적응해서 말이야. 당근마켓이래. 중고. 어쨌든 내가 적응할 거예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를 알겠어. 기존 레버 쓰다가 이거 쓰니까 약간 좀 다르긴 하네, 뭔가, 느낌이. 근데 이게, 개봉한 지 지금 1시간 됐나? 1시간 안 됐으면 그래도 얼마 정도 쳐주나요? 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딱히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요. 아 막아 이걸 왜 막아. 적응만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적응만 하면 아이씨 아이 적응만 하면 진짜 어제 좀 만져보니까 무릎레버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무릎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립 돌아오는 게 좀 빠른 느낌? 그래서 웨이브가 솔잔히 얘기하면 똥파리 레버보단 조금 더 잘 된 느낌이야. 웨이브가 나중에는 빨라지겠지? 똥파리 레버보다는 탄성이 조금 낮은 거는 맞는데 손목이 안 아플 순 없어. 어쨌든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웨이브가 조금 더 잘 된 느낌이야. 기원초 2회 성공? 어? 한번 성공! 야 이거 1회 성공이지 1회! 1회 성공이지! 1회 성공! 아씨.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한거지? 나이스! 오! 역시 무릎 레버인가? 아이! 감사합니다! 더 비싸고 더 이 봉이 약간 조금 더 얇아요. 그립감이 솔직히 말하면은 기존 봉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야. 그립감은 이게 너무 좀 얇아 더 생각보다. 그거고 그 다음에 탄성 조금 낮고